예, 앞서 현장에서도 전해왔습니다만 노사 양측이 임금 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을 좁혀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발생한 파업 손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노조는 파업 손실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 계획을 철회하라고 주장하고 있고 협력업체 측은 그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원청업체인 대우조선해양의 추정 손실액도 이달 말까지 8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여서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협상의 발목을 잡은 건 손해배상 문제였습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가 4.5% 수준 임금 인상에선 합의점을 찾았지만 파업으로 인한 손실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협력업체 측이 반대한 겁니다. 노조는 협력업체가 손배소 계획을 취소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태도를 바꿨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끝나 있었던 그 손배 문제가 갑자기 대두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납득할 수가 없고. 하지만 협력업체 측은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을 모두 떠안을 순 없다고 맞섭니다. 저희 회원사들은 뭐 손배소에 대한 부분 아주 완강한데 그래도 뭐 노조 측하고 철저히 협의를 해서. 원청인 대우조선이 추가로 손배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대우조선은 파업이 7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손실액이 8천억 원에 달하고 8월 말엔 1조 원을 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청노조의 반발을 의식해 만약 대우조선이 손해배상 요구를 안 할 경우 주주에 대한 배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명백한 손해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넘어가면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지 여기에 폐업한 협력업체에서 근무했던 조합원 고용 승계 문제를 놓고도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협상 타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